자, 여러분 여기는 부산 범일동에 있는 정육단이라는 곳입니다. 자, 오징어 꽃삼겹. 꽃삼겹 안에 오징어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소주가 1,000원입니다. 실화입니다 이거. 와. 자, 여기가 이거 물 열무 물김치 이거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이거 직접 반찬 요거 다 만드시는데 이거죠 곰똥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쌈 싸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아직 먹기 전인데 왜 제가 이 맛을 아냐, 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고맙습니다.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온 이곳은 정육단 아니고, 제가 이거 사이드 메뉴를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안 먹어봤는데 맛있다는 거 알지? 예, 라고 궁금증을 갖고 계실 사장님들이 계세요. 이 영상에는 조금 슬픈 비밀이 있습니다. 전에 촬영을 하러 왔다가 촬영한 영상이 메인 영상이 이게 뻑이 나버린 거예요. 다양하게 들어가니 쌈 서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근데 뭐 럭키비키적인 사고로는 뭐 좋잖아요. 와서 또 한 번 더 맛있는 이 고기에다가 술 한 잔 더 한다. 럭키비키적인 사고로는 그냥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부산에 또 와서. 여러분 여기는 놀랍게도 소주가 1,000원입니다. 대선 소주가 1,000원. 아, 납품가보다 저렴하게 지금 파시는 거예요. 아, 사사. 아우. 아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매콤하니 시원하면서 와, 김치가 잘 익었을 때 배어나오는 그 산미 있죠. 상큼함. 그게 은은하게 쫙 퍼지면서 마늘 향도 좀 기가 막히게 좋고. 와우. 아, 진짜 너무 맛있어. 아, 이게 오징어 꽃삼겹인데, 와, 이게 쫀득한 삼겹 안에 더 쫀득한 오징어가 딱 들어가가지고 기가 막힙니다. 와. 자, 잘 구워진 오징어 꽃삼겹 요거를 맨 처음엔 요렇게 클래식하게 파절이에요 먼저. 한 잔 더 서서. 영상 뻥 났어도 좋아. 이 맛있는 거 또 먹으러 왔잖아요. 맛난 음식 저한테 좀 제공을 해주신 정육단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거 곰똥 겉절이 요거에다가 그때 사장님이 쌈을 좀 싸주셨는데 진짜 맛있더라고. 이게 직접 여기서 만드신 거거든요. 간장 딱 해가지고. 아, 잘 익은 고기 이거 올리고 요거 다 올리고 고추 한 두 개 넣고. 직접 담근 맛있는 파김치도 싹 갈아 넣고 마늘. 고추나 마늘 이로 쪼개가지고 넣는 게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인들 또 쌈 먹을 때 또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? 네. 자, 소주 한 잔에서 또. 네.
봐봐. 야. 그냥 먹어도 쫀득 맛있는 꽃삼겹. 그 안에 더 쫀득한 오징어를 넣었습니다. 거기다가 여기서 직접 수제로 만든 이 채소 장 방금 이런 거랑 딱 한 쌈 해가지고 입 안에 딱 들어오니까 입 안에서 아주 그냥 오케스트라가 열렸어요, 진짜. 아. 이 고기 질도 상당히 좋아요, 보니까 상태가. 여기는 무조건 암돈, 한돈만 사용을 한다고요. 소주 1,000원에 판다고 해가지고 무슨 고기 질이 뭐 좀 떨어지는 걸 주겠지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먹어보면 바로 알아요. 고기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. 아. 야. 몸통 싸움 이거 죽인다, 이거 진짜. 여기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요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. 예. 가자.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거 진짜 최애 그 어떤 삼겹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제가 냉동, 냉삼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런데 나 오징어까지 좋아해요. 그럼 이미 말 다 하지 않았을까요? 요거 좀 동탄에도 어느 하나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여기는 소주가 한 병에 1,000원이래요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? 야, 이걸. 가자. 아우. 아우. 여기 특수성 삼겹살. 어우. 야, 고기가 조금 도톰해가지고 익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아유, 근데 저 소주 1,000원인데도 아유, 계속 먹어야지 부지런한가. 여기서 하다. 자, 요건 아까랑 다르게 조금 이제 약간 도톰한 삼겹살이 느낌 나죠. 야. 그냥 삼겹살에 소주 한 잔, 이거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어도 기가 막힙니다. 사사. 아이고. 와. 다른 거 아무것도 찍을 필요 없어. 그냥 이거 바로 드시면 돼요. 특수성 삼겹살. 와. 대박이다, 진짜. 이거 치즈 남겨서 먹어. 이거 햄스톤 좋아할 수도 있고. 뭐 좋아해? 와. 야, 쫀득한 매력이 확 살면서, 그리고 이 숙성은 진짜 다른 어떤 그 양념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이 고기 자체만 먹어도 진짜 훌륭합니다. 아. 삼겹살에 소주 한 잔. 어우, 사다.
와. 와. 야, 소주 좀 살을 느낀 거 보이세요? 와우. 하자마자 정당 바닥에 뒹굴어. 너무 웃기다, 너. 서서. 똥. 아니, 그냥 먹어도 간이 딱 맞친 아름다운 진짜 특숙성 삼겹살인데, 이 상추에 들어가서 쌈장 맛이랑 신선한 채소 맛이 느껴지니까, 와. 이게 좀 같이 곁들인 이걸 또 포기할 수가 없네, 또. 와, 신기하네요. 나도. 봐봐.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은 밥심이에요. 아. 야, 와, 찌개 있잖아요. 이 비주얼만큼 진짜 향도 미쳤어요. 와, 청국장 향도 살짝 나면서, 야, 돌았다 진짜. 와. 닭갈비든 뭐든 곱창이든 먹고 항상 나중에는 그 볶음밥 같은 거 먹는 것처럼 뭔가 고기 같은 거 딱 먹고 나서는 이 밥은 꼭 먹어야 돼. 특히나 삼겹살 같은 거 먹고 나서 뒤에 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 내가 좀 아, 나약했나? 이런 느낌 날 정도로. 야, 이 맛있는 밥 한 입. 지금 이 찌개 딱 끓고 있는 거 좀 살짝 보이시죠? 와. 질지 않은 고슬고슬한 밥에 이미 비주얼 자체도 완벽한 이 찌개. 아, 소주 한잔 먹어야 돼. 아우. 쏴서. 아, 고기 남은 것까지. 아, 맞다. 여기 소주 1,000원이지. 부담이 없어. 네, 쏴서. 와. 야, 숯밥 누룽지. 어우. 여기 오시면 여기 이거 파김치 말고 직접 다 여기 사장님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숯밥 마무리는, 야, 이 숯밥에다가 파김치 좀 남겨 놓으셨다가 요거로. 아, 사장님들 진짜 부산 와가지고 삼겹살, 소주 제대로 한번 잘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꽃삼겹, 그 오징어 꽃삼겹은 진짜 우리 동네도 꼭 생겼으면 좋겠을 정도로 너무 황홀했고, 그 두 번째 나온 삼겹은 진짜 오리지널 그 삼겹살에 소주를 원하시는 분들은
무조건적으로 예스 예스 예스를 외치실 것 같아요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진짜 너무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시고 촬영에 협조해 주신 정육단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